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7월 9일입니다. 부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하자마자 6%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고 현재는 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종가는 21,700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다른 거래량을 좀 보여주면서 장 초반부터 조금 치고 달리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입니다. 앞전에 적산병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뉴스 하나 띄워놓고 뉴스를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식 5년 미만으로 하신 초보자님들, 또는 나는 HTS를 사용하지 않고 MTS를 사용한다 하시는, 모바일로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켜드리는 영상 성심성의껏 찍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세력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세력을 볼 때는 여러분들 여섯 가지 패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캔들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같은 패턴이 연속되는 패턴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상승 각도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평선이죠. 224일선, 1년선 위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이 보통 세력주의고요. 여섯 번째, 개인들의 생각과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게 세력주의입니다. 세력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주식 매매를 할까요? 자,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심리고요. 두 번째는 하방 베팅입니다. 공매도죠.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들 분명히 플러스 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함에 있어서 무조건 뒷배는 있으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이 있으셔야 되고, 항상 어떤 기업을 믿고 투자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시는 입장이 아니라 무조건 수익 보신다라는 입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욕심은요, 여러분들 결국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만 원씩 여러분들 한달 동안 계속 수익 보면 얼마인가요? 22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수익 보면 얼마인가요? 264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굉장히 큰 복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이너스 계좌이면 여러분들 생업에도 집중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계좌로 여러분께서 운용되셨으면 좋겠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원전 관련해서 또 6월 14일 날 예비 입찰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6월 14일 날 넣고 30일 안으로 우선 협상자가 될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체코원전 수주가 15년 만에 이뤄지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인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중이 조금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신용이나 스탁론 물량이 너무 많다, 너무 가기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신용잔고 보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1100만 주로 조금 여러분들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작은 기업인가요?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되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5위에 달하는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기업들 얼마나 많죠? 삼성전자, LG전자, 뭐 네이버, 롯데계열사, SK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도 25위 안에 든다라는 내용들이 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용잔고가 1100만 주라는 건 굉장히 작은 물량에 속하고,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호재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2년 전, 3년 전에 저항대를 지금 뚫어주려고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서 놀아줄 때 있어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았나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세력주 볼때 거래량 보자고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부터 시작점인가요? 이 부분부터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여러분들 주식이 하락할 때 나온 거래량인가요? 아니죠. 상승할 때 나온 거래량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수급을 당연히 보셔야겠죠. 수급을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나요?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떤가요? 롱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도 순매수로 전향이 되었고,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외국인이랑 기관계들이 손해보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리가 다양하실 거예요. 나는 단기적으로 20% 이상 수익을 보시겠다라는 조금 급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욕심 없다, 그냥 본전만 와도 팔고 싶다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1, 2년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금사과를 씹어놨다라고 생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사과를 심으면 우리가 바로 열매가 열려서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금사과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맺은 자리에 금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열렸을 때 우리의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의 심리부터 알고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라갈 수 있었던 명분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더 어떤 것들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기술 자체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기준봉이 뜨고 나서 그 기준봉 위에를 지금 돌파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자체도 긍정적이에요.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어저께 미국장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장에서도 원전주들 자체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자체는 지금 현재 이 매물대 끝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적산병 이후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꼬리가 달린 캔들이 발생됐잖아요. 몸통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여러분들께서 종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이죠. 7월 10일 날은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매매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있어서 나는 물을 어느 구간에서 타야 될지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뭔가요?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우리가 패턴이 몇 가지 패턴이 있죠?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일자 패턴이 있고 N자형 패턴이 있고요. 그죠? 톱니식 패턴이 있습니다. 톱니식 패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계단식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일자형 패턴이랑 톱니식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견디기 힘들다. N자형 패턴과 우리가 계단식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마이너스 계좌로 매도하지 않으실 거다. 박과장이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준봉을 지켜주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5일 이평선과 11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20일선의 골든크로스 지금 나오려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나요? 앞전에 나왔던 캔들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에 둘까요? 직전 고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상당 구간이죠. 23,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에 두고 대응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물을 탈 수 있는 자리는 이 하당 구간입니다. 19,000원 정도가 물을 탈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여져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사서 위에서 익절하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을 벌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께서 시나리오 제일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어떤 회사에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상장 주식 수가 6억 주가 넘어요. 6억 주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명분이 여러분들 공매도잖아요.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공매도 수량이 700만 주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가 2월 달 되면서 600만 주대 쭉쭉쭉 올려볼게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7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40만 주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40만 주. 이거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올라간다라고 힌트를 준 것과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인 거고 브레이크를 걸린 부분들도 없습니다. 시나리오 정확하게 짜서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손실 없도록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시나리오본이나 매수매도 타점 관리본은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 전망에서부터 투자 전략, 매도 전략까지 간편하게 정리해놨고요. PPT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이시다라고 하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드릴게요. 010-4674 5132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세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시나리오 정리본 바로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돈에는 눈 달려 있고요. 노력하지 않은 돈, 내가 땀 흘리지 않은 돈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요.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찾아보시고 TV방송 찾아보시면서 10번 보시던 100번 보시던 그런 방송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나리오 받아보셔서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책만 읽어보세요. 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 드네요. 내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종목도 조금 관심 있다. 원전 관련인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통신주나 세력 관련된 주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주 종목 제공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계속 발굴한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6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만큼 밑에 보시면 대표 매집 세력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보이시죠? 7%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발 수천억 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바닥짜리 4천원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00% 정도 폭등 자리에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100%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중장기 대비해서는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박과장이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과장이 직접 기업 탐방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주담이랑 통화까지도 다 완료한 그런 완벽한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반락하면서 8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이고요. 2천억 매출에 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지금 현재는 1조 원 매출에 분기 매출이 2천억에 달합니다. 지금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옆에는 원전이 들어오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통신 관련 주인데 중국발 수천억 대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종목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분할 투자로 접근했을 때 최하 50% 이상의 수익은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박과장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종목이고 박과장의 노력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수익 줄 거라고 박과장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010-4674-513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바로 종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세력주 안내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셔서 만약에 손실 죽인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라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STX라는 종목으로 453%라는 수익을 냈던 만큼 여러분들께 세력주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종목 제공해드리면 바로 매수로 대응하기보다 앞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여러분들 인생 세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한 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세상에 중요한 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